뭐 급한 일인가요? 요 카메라 받으시면 화이팅하겠습니다. 주세요. 고맙습니다. 19년도에랑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겠는데 이 시기에 독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2019년 상황 제가 짧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었죠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겠다는 그 이유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는 등 각종 무역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? 그걸 둘러싸고 우리나라 내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, 일본 정부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우리나라 내에 있었는데, 당시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는데, 통상 민정수석 비서관은 공개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건 묵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당시 민정수석직을 그만둘 각오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, 일본과 경제전쟁, 무역전쟁을 감수해야 한다,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글도 올린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결국은 승리를 하셨죠. 그 대한민국의 그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.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. 지금 상황은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려고 하는데, 우리나라 정부가,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근래 일어났던 이런 라인 야후를 뺏으려는 일본 정부의 각종 행정 지도 등 외에도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이익을 수호하고 어느 나라 이익을 보호하려는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종합해서 야당의 대표자로서 그 문제를 항의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독도를 찾았습니다.